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net. 자, 여기 나오는 net change MRP. net change. 즉, 순변환, 순수하다. 이 말이죠. net. 그 다음에 하나는 net, 자, change MRP가 있고요. 하나는 regeneration MRP가 있답니다. regeneration. regeneration MRP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net change MRP는, 자, 적습니다. MRP를 처음부터 재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재개정이죠. regeneration, 재개정하는. MRP를 처음부터 아예 뒤집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사용하여 일부만을 수정하는 방법이다. 공사가 크진 않겠죠. 그래서, 그죠? 자, 그래도 이건 단점이 있습니다. 네트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작은 변화라도 전체 시스템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도 한번 적어 놓으시고. 자, regeneration MRP는 net change, 즉, 그 일부만을 change 할 수 없을 경우, 즉, net change MRP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처음부터의 MRP를 재개정하는 것을 우리가 regeneration. generation, 뭐,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예 막 바꿔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참고로 한번 보시고, 뭐,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54번은 다음입니다. 그래서, 55번, 라인 밸런싱 해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라인 밸런싱에서 뭐 에러 공정 있잖아요. 에러 공정, 그죠? 라인 밸런싱. 라인에서 밸런싱을 맞춰야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뭐 3번 작업이 가장 힘든 작업이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면, 거기서 뭐 에러 공정, 그죠? 그런 것들이 생기죠. 이때는 이제 가분의 탐색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죠, 사실은. 자, 나아번의 시뮬레이션은 뭐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가상적으로 해보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동적계획법은 DP라고 합니다. DP,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곳은 동적계획법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는데 여러 단계에 걸쳐서 변수의 값을 결정하는 모형을 DP, 즉 동적계획법이라고 하고, 자, 라아번의 선형계획법은 리니어, 자, 이거 산업공학에서 배우는 것인데 리니어, 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좀 어렵습니다. 선형계획법 사실은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식을 1차 함수로서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선형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경영과학이라는 우리 커리큘럼에서 배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고, 답은 가번의 탐색법입니다. 56번, 자재 도잘 과정의 일반적 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가번의 주문의 추적, 나번의 공급자 선정, 라번의 구매 요구의 접수는 전부 다 자재 관리가 맞고요. 다번의 작업 표준은 작업 관리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작업 관리. 그래서 답을 다번으로 합니다. 57번, 단속 생산 시스템. 반대말이 뭐죠? 연속 생산 시스템이죠. 자, 단속 생산 시스템이 일정 계획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큰 것부터 해서 작은 것 순서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답은 라번이 됩니다. 총괄 계획, 부하 할당, 작업 순위 결정, 상세 일정 계획. 58번, 성능 열화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열화. 오래되면은 이게 이제 뭐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가번이 충격. 충격은 새 제품이라도 충격이 주어질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가번으로 하시고, 나번에 파손, 예, 오래되면 파손이 되고, 다번에 마모가 생기고, 라번에 오손, 오염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을 가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9번, 작업 수행 과정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여 정밀 시간에 포함시키기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작업상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 지은 여유는, 이렇게 되는데, 자, 정밀 시간은 뭐 정상 시간, 노멀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유 시간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여유가 있습니다. 뭐 생리 여유, 생리적인 여유 같은 경우는 잠시 잠이 온다든지 화장실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밀 시간에 포함시키기 곤란하여서
바람직하지 못한 작업상 지연을 보상하여지 위한 작업 여유죠. 여유를 전체적으로 작업에 대한 여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번이죠. 60번 대체안 작성을 위한 집단의 아이디어 도출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집단의 아이디어 도출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번의 KJ법. KJ법은요. 제가 또 불러드립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발췌하여 이 정보의 상호관계를 생각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 KJ법입니다. 자, 나번의 고든법은 브레인스토밍법 아시죠? 그죠? 만 6-7명이 원탁에 탁자에 둘러앉아서 우리가 자수비대 자유분방하고 수정발언하고 대량발언하고 비판금지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아이디어를 여러가지 막 폭풍적으로 내어서 거기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이 고든법도 적습니다.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회의 형식이다. 하지만 문제 제시나 유도 방법은 다릅니다. 자, 힌트를 닥치는 대로 요구합니다. 힌트를 닥치는 대로 요구를 하죠. 그죠? 그리고 상식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고든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체크리스트는 이것이 이제 답이 되는데 집단의 아이디어 도출 방법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는 체크리스트 들고 다니면서 관리자가 체크를 해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죠. 자, 라번의 브레인스토밍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자, 계속해서 4과목 품질 경영 쪽을 갑니다. 61번. 업무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하여 가장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정하고자 한다. 밑줄 꺼놔 놓으시고. 자, 이 방법을 우리가 가번에 PDPC 방법이라고 합니다. PDPC. 프로세스. 디시전, 뭐 의사 결정 뭐 이런 데 나오죠, 그죠? 프로그램 차트, 과정 결정 계획도법이다. 과정 결정 계획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